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의 일시 쉼터 나무. 2층은 카페, 3층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쉼터 공간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허락 없이 귀가 좋지 하지 않고 머무는 동안 원하는 것을 하도록 배려합니다. 카페라는 공간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찾는 친구들이 낙인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와서 본인의 이제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동안 대부분의 일시 쉼터는 주간에만 운영되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는 보호자와 연락을 하거나 쉼터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하는 등 가출 청소년들이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야 시간에 쉴 곳을 찾는 여성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성매매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을 경험했던 위기 청소년 173명 중 48.6%가 조건 만남과 성매매로 생계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여성 청소년들의 잠자리와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달나무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달나무는 나무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운영되고 한 주에 3번까지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이런 공간이 이제 계기가 돼서 다른 좀 중장기 쉼터 이런 데로 좀 연계도 되고 귀가도 되고 다른 사회적 보호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많지 않은 데다 여성 전용 일시 쉼터는 나무와 달나무가 유일합니다. 최근에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탈출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쉼터와 같이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런 거에 도움을 필요로 한 친구들이 이런 게 어디에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은 좀 대폭 강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5년간 일시 쉼터 나무를 통해 의식주를 지원받은 사례는 13,000여 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사회로 쫓겨난 여성 청소년들의 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